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힘,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변희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변 대표님 뭐 사실 큰 건 아닌 네. 것 같긴 한데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고. 50만 원 뭐라고 이걸 또 이렇게 유죄 판단을 모욕죄인데. 한 것 같은데. 네. 누굴 모욕했다는 거예요? 안정권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아, 문재인. 네. 문재인 자택 가서 그냥 온갖 쌍욕하고 그 패륜짓한 그 네네네 저도 길거리에서 몇 번 봤습니다. 막 네. 욕하시는 분인데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퍼붓는 사람인데 이분하고 변 대표님은 연루된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그 학력 경력 사기를 잡았죠. 아. 한국 해양대에 졸업했다는 학력 사기를 잡고 네. 뭐 여객업계 연봉 탑5다 이런 거 다 거짓말로 연봉이 기초가 사실 한 1,800만 원 정도. 네, 네, 네. 아, 이거 뭐 일만 저 발굴 업체 비슷하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경력 사기를 다 잡았는데. 근데 모욕은 왜 뭐가 모욕이에요? 아니요, 자기는 사기 안 쳤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불러보면은 제가 명예훼손 고소해서 입증하겠다 그래서 너 사기꾼 맞다 고소해라. 예. 그럼 법정 가서 갖추자 그랬는데 명예훼손으로 한 거예요. 모욕죄로 걸어버렸어. 아. 근데 그건 이게 모욕죄라는 거는 공공연히 남의 인격을 침해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본인이 불러보라 그래서 재판 가서 답자해서 불러서 했는데 모욕죄로 건다는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욕죄로 갔는데 이게 도저히 유죄가 될 수 없는 건데 네. 솔직히 저는 이 정권에서 제가 웬만한 고소가 걸리면 다 기소합니다. 저. 지금 저뿐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과 싸운 사람들이요 네. 다 기소해요 그냥. 예, 명예훼손으로 모욕이고 뭐고 지금 다. 그래서 그 중에 일환으로 지금 됐고 지금 한 그거 말고 한 세네 개가 더 있는데 계속 기소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일종의 괴롭히기예요. 시간 뺏기. 괴롭히기 플러스 알파. 나중에 결정적일 때 구속시킬 때 이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아. 예, 그렇게 칩니다. 예. 아 벌금 50만 원은 사실 죄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근데 이제 이 50만 원짜리가 모아지면 구속영장에다가 촥 적어요. 아. 계속 상습적으로 연지 전달해가지고. 네네네. 이번에 실랑님 위원장 구속된 거. 죄질이 나쁘다 네, 이렇게 네. 보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네 언론사가 걸려 있는데 딱 찍혀 있어요. 서울의 소리하고 뉴탐사하고 뉴스타파하고 미디어워치인데 네 개 언론사가 거짓말을 보도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보도인데 네. 이걸 허위 사실로 처벌하려고 그러잖아요. 정권은. 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상한 거를 막 붙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학림 위원장도 허위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뭐 공간에다가 뭐 협박에다가 이상만 붙여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악마화 시켜가지고 잡는 방법이어서. 아, 그러니까 다시 저 일단 변 대표님은 그런 시리즈고 네. 또 사건이 많으니까 그런 말씀은 신학림 위원장하고 김만배 씨 사건으로 가보면 원래 검찰에서 이거 시작한 거는 대선에 개입하는 나쁜 보도다. 가짜뉴스라 그랬잖아요. 가짜뉴스. 네, 그렇게 시작했다. 네. 그런데 쓱 국면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거는 죄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탄다. 딴 거 잡아가지고 뭉쳐가지고 그냥 네. 두리뭉실하게 뭉쳐가지고 아. 이놈은 참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도 네. 아니 청담동의 그 허위 사실 여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이거 사실은 지금 강진구 기자 말이 점점 맞아 들어가니까 해명을 못 해요 한동훈이 지금 이 부분 돼서 네. 그러니까 뭘로 잡고 있냐면은 강요 미수로 잡고 있어요. 아. 그러면 청담동 것도 허위 사실로 걸면서 이걸로 승부하면 질 것 같으니까 다른 것들을 이제 붙여 나가는데 일단 강진구 기자는 강요 미수로 지금 걸어 나가지고 네.
여자 첼리스트에게 뭐 했다 해서 뒤집어 씌워 놓고 있고, 저는 이제 모욕죄 등등을 다 묶어가지고, 저도 아마 조만간에 아마 7, 8월에 강진구 기자 저도 영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것들 다 뭉쳐버립니다, 이거 할 때는. 아. 근데, 대통령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검사가 그런 거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진실을 얘기한 거라고 봐요. 본인이 지금 깡패지 타고 있다는 거를 네. 본인이 너무 잘 아니까 그런 네. 거고. 근데 지금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죠. 지금 아까 말한 네 개 매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일종의 입틀만 사실은 윤석열 그의 중대 범죄들을 지금 다 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그냥 다 끝장내겠다는 거죠. 입틀막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야, 이거 심각한 심각해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실랑님 연장 구속될까 생각했는데 구속되는 걸 보고 아 법원의 영장 담당 다 잡아놨구나. 네. 아마 1심 재판부 다 잡아놨구나. 아, 네. 그러면 고법 가서 밝혀줄 수 있지만 1심은 막을 길이 없다 이러면은. 아니 그리고 구속영장이라는 걸 아직도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사 절차의 하나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그 사람이 신체의 자유를 잃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과 별개로 그냥 낙인 찍혀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장이 좀 남발되는 거죠? 자판기처럼? 아, 왜냐면 저는 이미 영장 나서 가방을 갔다 왔고, 네. 이제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이 영장 실질심사 들어갔을 때 아예 얘기 안 됐습니다. 예. 아.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단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판사가? 저는 미리 지령 예단이 아니라 지령을 받고 들어온다고 봐요. 위선으로 직접 지령 받아서 제대로 때려주고 다시 또 승진하고 이러는데 네네. 저도 정확하게 태블릿 PC가 누구 거냐 가지고 들어갔어요. 저는 딴 범죄도 없어요. 그냥 명예훼손 하나인데 갑자기 검사가 제가 CJ 돈을 3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거기서 현장에서 증거 제출하길래. 이게 뭐냐? 난 조사 받을 때 이건 보지 못했는데 내가 판사한테 보여달라고 했더니 검사가 어련히 알아서 잘 조사했겠냐? 보여줄 필요 없다. 안 보여주는 거야, 아예 그냥 증거를. 아니 사실관계는 뭐야? 사실관계는 네. 저하고 TVN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TVN이 CJ 계열 소송인데 저의 음해가 소송 붙어서 제가 2억짜리 소송 걸었는데 네. CJ 본사가 개입해서 이거 어차피 당신 가면 5천만 원 잃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광고로 3천 원 줄 테니까 취하해 달라. 조정을 한 거야 시제가 기면서. 네. 그래서 내가 야 내가 5천만 원 개인적으로 받는 게 맞지. 너희 광고 3천 받은 건 내가 세금도 내야 되고. 안 됐다. 근데 제 후배들을 막 끌고 들어와가지고 사정에서 제가 취하해주고 광고 3천 받은 건데 네. 이거를 갑자기 검사가 이 CJ를 협박해 3천만 갈취했다. 그러면 공갈이 아닙니까? 그럼 공갈로 네. 기소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도 안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현장에서 그냥 딱 제출하고 그럼 판사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러면 내가 방어권 그러니까, 방어인데 뭔지도 모르고 형사 절차라는 게 방어권 행사가 가장 핵심인데 뭔지도 몰라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판사가 당신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검사가 어디를 알아서 했냐.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실제입니다. 그 원통에서 어떻게 해요? 소영길 대표도 어떤 꼴랑했냐면 영장이 이게 이상한 거 앞뒤가 안 맞으니까 판사가 이거 다시 정리해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이 검사들한테. 그럼 다시 정리한 걸 송영길 쪽이 봐야지 방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보여준 거예요. 다시 정리한 거를. 뭐가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현재 사법체계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최소한 정권이 개입하는 재판에서는 이미 결정 나고 가는 거다. 야, 이거 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끔찍한 독재 국가인데. 이제 우리는 거의 뭐 미얀마나 뭐 거의 그 수준의 국가라고 보면 돼. 사법 체계에 대해서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 영장이 잘 나오는 건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검토할 시간이 짧다는 거. 검찰에서 이마이마한 어마무시한 그 자료를 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검찰이 해달라는 대로 대처를 해준다. 그래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오다 수준이다. 오다다. 그래서 아무리 양이 많아도 결백한 사람들은 그걸 다 논파를 해요. 그렇죠. 내가 진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아마 실학년에 다 논파했을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입증을 해도 판사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판결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지금 최소 4개 매체를 대상으로 엄청난 압박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건 절차니까 구속영장 집행
자체가 유무죄 판단 아니야 이러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뭐 그 2심에서 나오든 말든 뭐 상관 안 하고 일단은 입은 1년 동안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또 하나의 이제 심각한 사건이 기소가 됐는데 태블릿 PC에 계약서 위조 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사용자를 감추기 위해서 계약서를 위조했는데 SKT하고 검찰이 공모했다 그러면은 제가 증거 없이 이거를 함부로 지를 수 있겠습니까? 검찰하고 글로벌 기업 SKT가 이 태블릿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거를 제가 증거 없이 이거 어떻게 지르겠습니까? 네. 100% 증거가 있을 때 지를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최태원 집 앞에 네. 가서 제가 대모를 했을 정도면은 네. 이미 입증이 끝났어요. 계약서 위조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소를 합니까? 아니, 한글만 아니면 위조된 거를, 그리고 우리가 다 계약서를 써보잖아요. 스마트폰이나. 네. 너무 쉬운 건데, 위조를 100% 입증했는데 기소를 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판사도 매수에 났단 얘기죠. 어떻게 기소를 합니까? 위조가 확정됐는데, 판사를 믿지 않으면. 아니, 기소야 검찰에서 하는 거고. 네. 법원.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검사도 봐도 이건 위조가 100% 확신한 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 기소했다는 것은 판사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기소하냐고요. 아니,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기소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계약서 위조건은요, 이거는 네. 중간이 없잖아요. 네. 위조가 됐냐, 안 됐냐.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거 무고가 되거든요. 무고가 되면 SKT가 무고에 걸려버리는데, 이거를 고발하고 재판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판사까지 매수가 안 되고는 이건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리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거는 보자마자 정확히 국민참여재판 거리다. 네. 왜냐면 법리가 복잡한 것도 없죠. 사건 복잡한 없죠. 계약서 위조 아닌지는 계약서 써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SKT가 판사 한 명은 매수할 수 있지만은 국민배심 20명은 매수 못하니까 네. 이게 가장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안이에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고 증인신문 길지 않고. 그럼 원래 기소할 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서를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네. 안 보냈습니다. 전화했더니 당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네.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내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은 국민참여재판 못한다고 재판부가 미리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물어봐야 되죠? 왜라고 했더니 명예훼손 사건은 원래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는데 명예훼손 사건 무진장 많이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국민참여재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이상호 기자의 그 김광석 부인 사건도 있었고 네. 우리 보수에서 우종창 기자 사건도 그렇고 명예훼손 사건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국민참여재판인데 명예훼손 사건은 원래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거짓말을 하잖아요 진짜 한번 시작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라고 아 했죠 싸웠죠 싸웠더니 뭐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재판부가 조용히 하세요 그렇죠 예 입증막이에요 예 묻지 말라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 제가 들어간 재판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이 판사들이 야 그럼 재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재판이냐 개판이지. 네? 그러니까 내가 재판이나 개판이라고 해도 2주 전에 아마 제가 그 설명드렸을 텐데 이게 점점 확산돼서 지금 제가 들어가는 모든 재판은 판사들이 다 구명꾼입니다. 설명 안 해줘요. 설명 안 해주고 거짓말하고 아니 그러면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거짓말을 했는데 제가 재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믿고 재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네. 아니, 의미 없는 거죠, 이거는. 아니, 그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미얀마 말씀도 하셨는데, 미얀마 다시 군부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옛날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요. 근데 옛날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게, 네. 예전에는 이 권력을 찍어 눌렀는데, 이게 아니고, 이 판사 검사들이 출세욕에 불타가지고, 자발적 충성이다. 네, 자발적으로 기어다녀서 조작 수사하고 조작 날조해서 출세해서 올라가는 거. 실제로 윤석열 밑에 조작 날조했던 검사들 다 출세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판사들 다 출세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젊은 판사 검사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회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 법률 회사 들어가는데도 좀 유리하고 그러겠네요. 아, 지금 SK 평판도 좋은 평판. 아니 지금 이 SK가 이 요즘 재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도 노소영하고 붙어가지고 이겼는데 노소영하고 최태원하고 1심 재판에서 최태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고 2심은 노소영에게 유리하게 했는데 네. 1심에서 최태원 손을 들어준 판사가 굉장히 큰 로펌으로 옮깁니다. 아. 그 로펌에다가 SKT가 엄청난 몇천억대의 일감을 줍니다. 네네네. 네, 네. 이게 시차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은 지금 저도 SKT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재판부를 SKT가 어떻게 매수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그리고 굳이 매수 말씀하신 것은 매수 안 하더라도 알아서 길 수도 있잖아요. 우와, 웬일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와?
아니 변희재하고 최태원하고 붙었어. 네. 최태원 쪽에 손 들어주는 게 뭔가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이 보답을 받기로 건 사실상 사후 뇌물죄인데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태블릿 항소심을 재판할 때 그때부터 SKT 계약서 위조가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계약서 위조를 막 치고 들어갔더니 담당 판사가 사표를 쓰고 SKT 법무사장으로 갑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중간에 SKT로 옮겨갔어요. 아니 뭐 중간에 거쳐가 안 거치고 바로. 와. 근데 30대인데 3명인데 네. 이 사람이 빠지니까 SKT 갔다면서 이 둘이 증거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아.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SKT 전체 그룹의 대외협력인데 내가 어느 기업이 판사가 대외협력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대외협력 담당은 접대골프 쳐주고 네, 네. 수상무 하는 건데 네. 판사가 그걸 네. SK만 유독 판사들이 하고 있어요. 얘네들 뭐 하겠어요? 재판부 지금 매수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아니 내가 재판해보면 아는 이거 안 돼요. 재판이 도저히 네.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막가라 나와요. 이 판사들이. 네, 네. 저는 지금 제가 경험하는 상황이 뉴탐사나 뉴스타파 거의 똑같거든요. 이 네 개 매체의 재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국회에서 그래야 되겠네요. 감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아니 이제 지금 대한민국 실제로 움직이는 힘, 권력으로 보면 경제 권력인 자본, 재벌 권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막강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또 하나 검찰 권력이잖아요. 여기 이 권력과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고 싸우려고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아주 가혹한 보복을 당한다라는 그러니까, 교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검찰 플러스 재벌이 합쳐서 조작한 사건을 캐니까 재판 하나만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럴수록 새로운 모델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희한한 기사를 봤어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있는데 노현웅이라는 사람이 특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MB 때 무슨 대통령실 청와대에 뭐 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공무원 출신이고 그런데 지금 뭐 협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협회 회장. 이런 사람이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하나 최근에 20일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 정원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갈등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력 양성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의사가 어느 정도가 맞는지를 체크해보겠다 이래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수단 늘려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테러를 찾는 겁니까? 그러니까 테러를 찾더라도 좀 논리적으로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테러가 아니라 일단 1,500명 늘리기로 했으니까 네. 이 1,500명에 대한 근거를 이제 사후에 만들어내겠다는 거겠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의료계에서는 근거를 달라고 근거를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근거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니 근거를 만들어서 만약 네. 1,500명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아 1,500명 맞춰야죠. 맞춰야죠 당연히. 뭐나만 하죠 뭐. 아니 국정운영이 이렇게 엉터리여도 되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행정부, 사업부 다 끝장난 거죠. 제가 계속 듣는 게 미얀마다 미얀마 이 나라다 생각하고 아, 미얀마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금 얼마 전에 생신이었는데 3년째 연락이 안 된다는 아직도 지금 뭐 안 되죠. 구금 중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들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들이 엄마의 편지를 1년 전에 받은 거 말고는 없다 이렇게 항의하고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미얀마가 된다고요? 지금 거의 저는 체감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심각하네. 우리가 그래도 이제 근대 문명 국가라 그러면은 네. 1 더하기 1은 2라고는 합의가 돼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우겨대는데 그게 맞다고 그러니 뭐 이거 문명 국가가 아니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원회가 망신당하고 있는 것도 그런 근거가 아니 나는 권익위원회 이게 그 대가를 요청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 선물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김영란법이에요. 네. 대가성 얘가 원래부터 뇌물죄 처벌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냥 대가 안 바라고 높은 사람들한테는 골프도 접대하고 뭐 홍삼 크게 쏴주고 그게 뭡니까? 언젠가는 도움 될 거라서 갖다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걸 처벌하는 게 김영란법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3만 원에서 5만 원 올렸나요? 3만 원인가 네. 올려가서 농민들, 어민들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부패를 잡겠다 그랬는데 아니 300만 원짜리 엿을 선물하면 되나요? 물었더니 된다 그러면 5만 원짜리를 왜 제한했습니까? 선물을 지금 5만 원짜리를 네. 지금 제한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나 전 국무원이 5만 원짜리를 99%는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경북이한테는 300만 원대 선물이 가능하다고 김영란법 뭐냐는 거야 이게. 그 김영란법은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자한테도 해당이 돼요. 그럼요. 일반 언론, 기자한테도. 네. 그때 언론이 되게 반발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민간인한테 이거 왜 적혔는데 어쨌든 네. 일반 기자들한테도 적용되는 거를 왜 영부인한테 적용 안 시키겠다. 그러면 없애야죠 그 법. 없애야죠. 저는 사실은 그 법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럼 차라리 이번 게 없애자 그러는 게 낫죠 그냥. 그럼 진짜 미얀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네. 해체해버리고 없애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네티즌들이 계속 이거 선물하면 됩니까? 선물 됩니까? 다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 된다고. 아니, 그리고 연 얘기는 정말 창피한 얘기잖아요. 연 먹으라는 얘기죠. 완전히 이거. 아니, 연 먹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죠. 주세요. 저희 엿이라도 먹을게요. 이런 태도잖아요. 아니, 나는 올해부터 공무원들 이제 우리 이제 추석 때 네. 선물 얼마짜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5만 원짜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법을 그냥 하나 무너뜨려 버렸어요 법을 지금. 대한민국이 미얀마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국회는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입법 청문회라는 건 좀 생소한데요.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아 이제 국회가 여당이 보이콧하니까 진짜 할 게 없었는데 아 하루 종일 이것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되든 안 되든 할 게 엄청 많잖아요. 네. 특검 할 게 특검을 바로 가봐야 거부권 나오니까. 무조건 청문회부터 가서 해보자. 네. 그래서 이것만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기한 게 나오네요. 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절대 이 양반은 뭐 국회 근처에도 안 오던 양반이 나오는 게 이게 청문회의 힘이죠. 형사처벌의 힘.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조직적 범죄다 보니까 조직으로 좀 짜서 나올 놈 안 나온 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올렸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상대로 다 짜맞춰 왔잖아요. 네. 답변도 안 하고 선서도 안 하고 보나마나 내가 그럴 것 같더니 수사 중에서 답변 안 하겠다 뭐 버텨가지고 그 이시원이 그랬죠. 네, 범죄기관 비서관이었던 뭐 네. 크게 터질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하는 게 낫죠. 그래도 얼굴은 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선에서 한 명 터집니다. 네. 네, 네. 계속 하다 보면 아. 이게 차상병 건은 전체가 다 공직자여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예, 이제 검사 탄핵도 하겠다는, 검사 탄핵도 이 청문회 하겠다는 건데, 검사 탄핵은 민간인들이 많이 껴있어요. 네, 피해자. 네, 민간인들 당사자. 나오면은 이게 달라질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바로 지금 이 검사 탄핵도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입법 청문회를 보면서 좀 느낌이 검사 출신이랄까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고검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이시원, 씨도 검사 출신이고 이런 사람은 유독 좀 군 출신과 달리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좀 오만 건방 뭐 이런 동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 사건의 이 전체적인 조작도 검사들이 했을 거고 네. 군 출신은 그냥 따라만 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법리로 빠져나갈지도 정확히 알고 어떤 거짓말을 할지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 다 짜맞춰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장하다가 네. 180도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한 달 전에. 네네. 윤석열이 시켰다. 뭐가 문제냐고 바꿔버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이제. 아니 똑바로 하라고 시켰다는 예, 거잖아요. 예, 자기 말을. 경로했는데 예, 그 왜 우리 군인 목숨을 제대로 못 지켜라고 예. 경로한 거라고. 예. 어쨌든 윤석열이 시켰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사실 이 사람들은 쉬워요. 아. 이거 시켰다. 근데 자기는 뭐 실무적으로 전달한 것뿐이다. 근데 뭐가 문제냐 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마 제가 볼 땐 법률이 짜놨을 텐데 네. 위가 시켜서 하는 경우는 거의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시킨 놈이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잘못하면 네. 직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 그러면 그게 잘못인데 그럼 꼭대기 윤석열이 있어버리니까 윤석열은 형사소추가 안 돼. 네. 그 밑에들 다 면책되는 거고 네. 윤석열은 형사소추가 안 되니까 수사 안 할 거고 끝. 이렇게 정리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랬을 때 국회에서의 이런 청문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특검법으로 한 걸음 더 성큼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말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80도 트는 과정에서
아니 윤석열이 관여 안 했다 그랬다 개입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사실 위증죄로 다 걸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선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걸리려고. 선서는 세 명이 안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창피하게도 군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차관 그다음에 문제 그 해병대 사단장 임성근 세 명이 안 했는데 이건 오다 받은 겁니다. 검사 출신들은 알아서 거짓말로 잘 빠져나갈 거라 생각하고. 부수실은 좀 못할 것 같으니까 너희는 선서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맞지. 그런 것도 맞는 거예요. 이시원 씨는 선서는 했는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엄청난 게 터진다고 기대했던 분들이 많은데 네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작정하고 들어가고. 네, 조직범죄는 네네. 아니 막말로 무슨 뭐 때릴 수도 없고 고문이죠. 네, 네. 인내심 갖고 계속 하다 보면 한번 걸린다. 그 생각 갖고 있어야죠. 너무 큰 기대가 안 됩니다. 이거. 네. 아 그거 정말 그 효능감 있는 해설인 게 검사 출신은 선서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잘 도망갈 테니까 냅두고 군 출신은 불안하니까 선서를 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고. 아. 그런 것도 하나의 법 기술이죠. 이 법 조작 기술이죠. 이런 것도. 그렇죠. 네. 좋은 일은 아닌데. 아니, 그리고 군 출신이요. 그 국방부 장관, 차관, 해병대 사단장쯤 하면 그래도 좀 뭐 군인으로서의 면모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론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보수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퇴진시키겠다는 굉장히 소수 보수의 0.1%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네네. 그 0.1%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도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군통수권자가 그 정도는 못하냐 이렇게 여론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네. 너무 과하게 처벌하는 거 좀 한번 다시 돌아봐라 이런 말도 못하냐 이렇게 이 조작을 또 해놔가지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0.1%에게는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이거를 자세히 다 들어봐야 돼요.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고 살기로 바쁜데 저같이 이게 이 시사평론의 업무인 사람은 다 들어보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조차 이거 다 안 들여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 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군내 사건에서 사망자 사건하고 성추행은 대통령이든 뭐든 사령관이든 개입하지 말 너희들이 개입해가지고 너무 많이 은폐했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라고 법을 개정한 뒤에 처음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그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좀 개입 좀 왔느냐 통수권자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을 그리고 추상적으로 밑에 실무진이 잘못한 거를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밑에 실무진들은 잘했어. 사단장 이놈이 윤석열 잘 보이려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알고 있더라고. 좀 보수 노인들은. 네. 밑에 실무진을 잘못한 거를 왜 위까지 책임지느냐. 그게 아니야. 밑에 애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저항했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처음에 뭐 도로보수 하러 나가는 거 알았는데 다 막으려고 그랬어요. 물에 들어가라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를 사단장이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네네. 그럼 그 놈을 처벌해야지. 근데 그 놈을 면책해준다? 그럼 윤석열과 이 놈의 관계가 이상하잖아요. 네.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이게 사실은.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 그것도 못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사실 탄핵감이에요. 네, 탄핵감이다. 참 재밌는 상황들인데 임성근 사단장은 뭐 아우 저희가 뭐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지시한 적 없다 그랬는데 네. 지시한 게 카톡하고 지금 녹취가 와장창 몇십 건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건 지시가 아니고 지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말장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도는 했지만 지시한 적 없다. 그러니까 자기 지도라고. 그게 이제 법률적 마사지를 받은 거죠. 이제 이 검사들이 자문을. 이제 기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해줬나 보죠.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유영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드디어 소원 성취를 했는데 제가 이거 유영아 이 공천 불법 관련 제가 선관위에 신고해 나가지고 수사는 진행 중이나 뭐 똑바로 할지 모르겠지만요. 네. 하여튼 근데 별로 존재감은 없다. 갑자기 말 한마디로 존재감이 생겼는데 하늘은 때를 가려 사람을 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한동훈 저격한 거예요. 근데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언론사들에게 아 그거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네.
박근혜 장관만 저녁 먹다가 박근혜가 한 마리 한 겁니다. 한동훈 네. 이거 왜 설치냐.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보수 전체가 다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보수는 탄핵 수사 때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 날짜 수사했다. 네. 이거를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수에서. 근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 윤석열하고는 이제 못 싸운다. 아니 그 돼버렸어만이 아니라 저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지했죠, 지지했죠. 네네. 보수는 그 박근혜는 이제 사후에 뭐 지지했는데 그럼 윤석열까지는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한동훈까지도 모셔야 되냐? 이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보수의 거의 뭐 보수 전체적인 이다 보니까 그 흐름을 타고 박근혜도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내가 윤석열한테는 기어다니지만은 한동훈이가 보수의 리더가 된다. 이거는 못 참겠다고 얘기한 거를 지른 거죠, 유영화도. 그럼 계속 질르지는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상황에 따라서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전광훈부터 뭐 신혜식, 뭐 조우석, 뭐 그리고 박성현 뭐 제가 말하는 사람 보수의 거의 다 핵심들이에요. 네. 전체가 지금 다 한동훈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까지 포함해서 아마 다음 주에 보수 백인 성명서가 나갈 겁니다. 아. 한동훈은 보수에서 퇴출시키자. 네. 이거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윤석열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그 예를 들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5.18을 헌법정신에 넣는다. 이거 안 돼. 보수 쪽에서 안 되는 얘기인데 한동훈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지만은 그 제일 먼저 끊은 사람 윤석열입니다. 네. 5.18 헌법정신에 넣는 윤석열이 떠들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조작날조 수사의 주범은 사실은 윤석열이 맞죠. 근데 윤석열은 못 건드리니까 한동훈한테 다 이제 책임을 물어서 한동훈을 제거한다 그러면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아, 어쨌든 윤석열이가 한 짓을 다 한동훈한테 해서 한동훈을 심판하게 되면은 보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리스크일 텐데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출마했을 때 이를테면 원희룡, 나경원 등을 통해서 뭐 한동훈 당선을 막을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요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 유동적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싸운다는 거는 밥그릇 싸움 정도지 둘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네. 둘이 정면대결을 했다가 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유탐사에서 지금 최대 이슈가 된 청담동 술자리에 한동훈이 소송 걸어가지고 한동훈이가 소송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네. 이 직위 일보 직전인데 그게 터지면 그 자리에 윤석열도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거기서 패면 윤석열도 같이 죽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 싸움에 윤석열이 한동훈 지원 안 하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맞붙어 있는 태블릿 문제에서 이건 윤석열 한동훈이 같이 공범인데 한동훈이 아무리 미워도 저하고 한동훈 싸움 윤석열이 안 도와주겠어요?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하 강진국이잖아 이제 구속을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서 같이 팀을 뭐 왁을 이루고 있는데 당권 밥그릇 때문에 싸운다고 밥그릇 깨겠냐는 겁니다. 이 둘은 이 정도 관계로 해서 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적극적 협력 관계는 아니지만 판 자체를 깨고 전면전을 할 관계도 근데 이제 아니다. 만약에 보수에서 네. 이제 다음 주 성명서 나오는데 이 성명서 보면 윤석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네. 그냥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기가 한 짓을 보수가 까는데 한동훈 이름만 바꿔놨는데 만약에 보수가 한동훈을 저 방식으로 친다 하면은 윤석열도 겁이 날 거예요. 아 치고 난 다음 바로 자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예상치 않게 막판에 한동훈과 윤석열 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은 정확한 건 보수가 아닌 건 맞단 말이에요. 갑자기 굴러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네, 네, 갑자기 네, 굴러 들어왔지 네. 않습니까? 근데 보수의 주류들이 너 한동훈 너 보수하니까 나가 쫓아내고 있어. 그러면 윤석열은 뭐냐 이거예요. 둘이 아마 지금은 원희룡을 밀고 있는데 위기에 정말 몰렸을 때 윤석열 한동훈이 둘을 서로 믿어야지 원희룡을 어떻게 믿으며 윤상현은 특히 더 믿을 수가 없고 윤상현은 친박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7월 말까지 유동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원희룡은 확실히 미는 건 맞습니까?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아. 지금은 맞는데 한동훈 캠프에 지금 검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주진우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중재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이긴다 원희룡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뭐 고립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상황이면은 윤석열이 한동훈 손 잡을 겁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결과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본인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뭔가요? 만약에 오히려 윤석열한테 최악의 상황은 보수가 일제히 걸기에서 한동훈을 퇴출시키고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나 원희룡이 됐을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죠, 윤석열은. 네. 아니, 원희룡이가 같은 검사라 그래도 윤석열과 연이 없거든요. 네네. 원희룡은 원래 보수하고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원희룡은 그냥 보수 손잡아서 지금 끝납니다. 윤석열은 더 가깝고 보수하고.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가 최악이지 한동훈이 되는 게 최악이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도가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데.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이른바 진보처럼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잘못 보고 있더라고, 진보 노예들이. 네. 네. 한동훈, 윤석열이 싸우니까 한동훈이 되면은 분열될 거다. 이거 정말 나이브한 시각이에요. 마치 보수에서 윤석열이 조국을 때려잡으니까 윤석열이가 보수의 영웅에 대해서 만세 부르다가 이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비슷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윤석열, 한동훈은 진영을 넘나들면서 이익을 취했잖아요. 네네. 이런 짓을 잘해요. 저는 연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둘이 싸우는 게. 아. 윤석열이 조국하고 싸우는 흉내 내면서 실제로 보수의 영웅 돼가지고 집권을 하지 않았어요? 네. 한동훈을 키우기 위해서 지들끼리 싸우는 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짓을 하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원희룡 씨는 누군가가 대통령의 의중이다. 당신이 좀 출마해줘야 된다. 이래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랬겠죠. 네. 그럼 바보네요? 아, 근데 그 원희룡이고 그 윤상현도요. 네. 그 보통 잔머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다 서로 못 믿어요. 나. 감안하고. 예, 예, 예. 다 서로 못 믿는데, 뭐, 저는 좀 그래도 이번 판에서 가장 그래도 좀 정직하게 나올 사람은 윤상현이에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은 태극기 집회를 매번 참여했었고, 그때부터 원래 검찰 수사를 비판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노선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윤석열만 비판 안 한다 뿐이지, 한동훈 대도 가기 때문에. 윤상현이 아마 바른말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죠.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윤상현 쪽. 아, 그렇죠.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보수의 엄청난 불만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네, 네. 아, 이 사람들의 이제 이 지지를 얻은 거리, 윤상현은. 아. 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럼 훗날을 기약하는 네, 거예요? 아니면 네, 네. 뭐 일종의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겁니까? 당선 떨어지더라도 네. 자기의 보수의 핵심 지지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보수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줄 겁니다. 아. 그래서 보수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면 윤상현 의원이 얻는 건 뭐예요? 대권주자까지 가는 거죠. 달리는 거죠. 그러면. 아, 네. 한 걸음 더 나갈 네, 수 있다. 거죠. 여태까지 네. 심심하게 5선까지 밖에 사실 윤상현 했는데. 씨가 그 중앙정치를 휘저은 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기를 얻은 적도 없고. 그래서 아마 가장 한동훈을 가장 세게 공격을 할 거예요. 전두환의 사위였다 이런 거는 걸림돌 아닙니까? 걸림돌이죠. 아. 오히려 근데 전두환 사위보다는 네. 롯데 사이로 옮긴 게 더 걸림돌인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결혼하는 거 보면은 네. 기득권 세력 아니냐. 이거 네. 치명타죠, 치명타. 네. 이제 본인이 뭐 알아서 극복해야죠. 알겠습니다. 숙명여대에서도 재밌는 일이 있는데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반전이 있는 거죠? 총장이 바뀌면서. 저는 총장, 지금 그 이사회가 지금 총장을 수락을 했나요? 아직 안 했는데 뭐 그냥 통과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서. 아, 물음표. 아, 지금 네. 작업 안 하겠어요, 뒤에서 저. 네네네. 네, 네. 숙명에다가 해가지고 협박도 아. 하고 회유도 하고 작업 안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표결은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표가 여럿으니까 작업하기 어려워도 이사회는 표가 몇 안 되니까 작업이 가능하다. 아. 뭐 하나 특혜 줄 수도 있고. 네. 근데 참 정말 한심한 게 제가 논문 표절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잡는 회사인데. 네. 정말 대한민국 지식인 논문표는 뭐 수도 없이 걸렸습니다. 뭐 진중권부터 뭐 수도 없이 걸렸는데 네. 진중권 씨 박사도 아닌데 석사 석사를 표절 네 석사를 막 95% 표절했는데 아이고 제가 뭐 김건희 논문도 봤지만은 진중권이 훨씬 더 심각하게 표절했거든요. 네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근데 김건희 정도면은 아 실수했다고 너무 반납해 버리면 되지 이걸 가지고 지금 몇 년을 끌고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 논표를 했다 해가지고 또 엄청난 것도 아니라니까 한국 지식인들이 얼마나 표절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표절을 해서 반납해야죠. 아. 저걸 여기까지 끌고 와 표절 뻔한데. 아. 아니, 그러니까 석사, 박사가 다 표절인 거잖아요.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보통 사람 심리는 가방끈이 길어지면 뭐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 구체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그 논문이 문제가 돼서 반납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 보통 사람. 아니 제 말이죠. 이재명 대표도 반납했고 네네. 저 전희경이 반납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논문까지가 없어도 뭐 내 혈연 문제 없겠다 생각했겠죠 이재명 대표. 네네. 그 김건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 왜 그래? 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자기 죽는다는 생각하니까 한다 말했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죠? 뭐를 너무 이제 자기에 대한 뭐 그러니까 김 원래 그 명신이잖아요 김명신. 네. 그 김명신 시절. 네. 여중생 여고생 김명신 시절과 지금의 김건희 시절과 괴리가 너무 커요. 네. 완전 가짜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석사도 있고 박사도 네. 있고 그게 없는 박사님이라고 또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불려야 그게 네. 빠지면은 다시 여중생 여고생 때 그 여관집 딸 김명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 공포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요 진중권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그거 반납하면 되지 그 완전히 그 표절 논문 끝까지 가져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송 활동을 뭐 예를 들어 석사 논문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교수 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교수도 네. 뭐 박사가 얼마나 근데 많은 만약에 세상인데. 김중건이 석사라도 없었으면 교수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인생을 바꾼 것도 진중권도 마찬가지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그럼 진중권 씨는 그렇다 쳐요. 구체적인 이익이 있지만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이익은 뭐예요? 그 전에는 그래도 김건희가 그래도 강의도 하고 다닌 게 아마 박사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바꿨을 거라고 박사학위로요. 네. 지금이야 이제 뭐 필요 없는 자였는데 김건희의 삶 전체에 박사 석사가 워낙 중요했겠죠. 아 그 전에는 그거 가지고 뭐 좀 유세도 부릴 수 있고 또 경력 관리를 위한 디딤돌로도 쓰고 그랬었다. 지금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의미가 없지만 뭐 예를 들면은 낸시랭도 표절에 걸렸는데 네. 석사표절에 걸렸어요. 네. 낸시랭 그 표절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낸시랭급만 돼도 석사 논문 별로 필요 없다는 거지 자기 인생에. 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진중권 김성준이나 이재명 뭐 낸시랭 제가 예를 들었는데 반납해 버린다고 논문을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김혜수 씨도 반납을 했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김혜수 반납했고. 저 연기하는 김혜수 씨요.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는 김미아 씨예요. 네. 표절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 다 고쳐가지고 학교하고 상의해서 표절 부분을 싹 다 재정리해가지고 다시 썼어요. 그건 공부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공부한 거예요. 공부를 두 배로 한 거네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사례 그런 사례죠. 표절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시간에 쫓겨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건머 때문에 표절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표절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다. 네, 다르죠. 그 모범의 코미디언 김미아 씨 같은 분도 네. 있다. 제일 좋은 사례는 이제 표절을 우리가 못 잡은 경우가 있는데 네. 표절을 안 했다는 거죠. 네, 네. 김용민은 우리가 표절을 못 잡았죠. 김용민, 저 목사 김용민. 아, 네, 네. 낙검수 김용민. 네, 네, 네. 정치학 그 석사 논문 우리가 표절 못 잡았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가 십몇 년 동안 표절을 잡다 보니까 네. 저는 그때 김용민 그럼 뭐 기계로 돌리지 않습니까? 기계로 쓰고 수작업도 다 해야 돼요. 네. 다 해야 돼요. 전망으로 네.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김용민 논문 표절을 당연히 잡을 줄 알았다. 저하고 그때 워낙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제 사진을 붙여놓고 걸리면 죽는다는 자세로 썼던 본인이 네, 네, 실제 네. 우리가 세 번을 검증했는데 표절을 못 잡았죠. 네. 그건 표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제 발표했죠. 못 잡았다. 네. 아니 뭐 그러니까 못 잡은 게 아니라 표절이 아닌 거네요. 사실상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네. 우리 정도가 못 잡아서 못 잡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 정말 표절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변희재 대표 사진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게 있고. 이게 표절이요. 그 시간 투자예요. 열심히 자료를 직접 사서 보고 하면은 표절 안 걸리는데 네. 남이 해놓은 거 가지고 이 뒤에 목차 베끼면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렵고 뭐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성실한 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하면 표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투자 안 하고 쓰려니까 자꾸 표절 쓰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읽지도 않은 거를 그쵸? 읽었다고 네, 읽었다고 네. 얘기하는 뻥치는 네, 거잖아요. 그거죠. 뭐. 네. 석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문을 할 만한 네. 조건이 되느냐를 살펴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독서량을 충족하고 있느냐 정도 묻는 거잖아요. 네. 뭐 학계에서 석사 논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도 안 하고 석사 논문을 지금까지 따고 있는 거죠. 그건 전 좀 비극이고 선생들도 문제 아닙니까? 선생이 문제죠. 선생이 도장 찍어주는 거잖아요. 선생 다 알아요 보면 표절인 거. 그렇죠. 네, 자기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논문 표절을 문제 제기하면은 그 학교가 다시 검사하잖아요. 네. 다 무마시켜 주죠.
누워서 침 뱉지 않겠다. 그 가장 악질적인 게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 단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서울대학. 아... 그 연대, 고대 이런 데는요. 네.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서울대학은 아예 그 부분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건가요? 그것도 그건 착각 아닌가요? 한심한 짓이.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못할 수 네.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를 밝혀내고 성찰하기도 하고 고쳐 나가야 학문적 뭐랄까 권위가 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지금 네. 저건 서울대학을 저거 폐지시켜야 될 정도로 보는데 정신상태들이 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오류가 나왔는데 네. 서울대학은 오류 없다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 저런 데에서 공부하면 됩니까, 저? 아, 그러니까 95% 표절한 진중권 논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서울대학에. 아, 왜 서울대 논문이? 서울대 논문이. 독일, 그냥, 예, 독일 논문이 아니고. 독일이었으면 그건 동반 안 되는 거고. 아. 서울대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저게. 그렇군요. 아니, 변 대표님하고 했던 질문 얘기를 들어서 좋긴 한데, 그럼 숙대에서 하여튼, 만약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서 총장이 되면 이분이, 지금 총장 후보겠지만,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건 뭐 정확히 논문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하겠죠. 그게 공약이니까.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석사 논문은 취소되는 거고. 네. 박사는 없는 거고. 박사는 자동 추천하는 건데 아마 박사는 국민대가 안 해서 그런데 네. 국민대가 해야죠. 에... 할까요? 하든 하도 어쨌든 석사가 취소되면 박사 같이 취소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정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라도 반납만 하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에... 거기까지 가면 저거는 문제 커지죠. 거기까지 가면. 그럼 또 그것도 조사해야 되고 저하고 또 숙대를 또 얼마나 협박하겠어요? 또 논문 뭐 하는 과정에서 또 회유하고 네. 협박하다 걸리고 아마 별짓 다 하겠죠. 숙명여대 총장 출신이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인데 그 또 영향이 있겠네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래서 온갖 지금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아. 그러다가 사고 터지는 게 그러다가.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국가보훈부 업무하고의 관련성이나 친연성도 전혀 없고. 관련 연구를 그 경영대학 출신을 그냥 갖다 넣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것도 이런 복선이라고 의혹을 가져. 의혹을 때 가졌었죠. 네. 지금도 유효. 지금도 유효하고 또 지금도 또 수태 출신 누가나 또 들어갈지 모르죠. 갑자기 뭐 장관이 나오고. 야 이게 좀 약간 두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사람은 얼마든지 폭력하고 매수할 수 있다. 뭐 옛날에 뭐 이디아민 시절에 우간다나 뭐 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가만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쾌하게 짝이 없는데 우리 전희재 대표는 대한민국을 미얀마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디아민. 아니 좀만 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젊은 분들은 검색해 보세요. 이디아민 시절에 우간다. 한 2, 3년만 지나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급격히 그거, 무너지고 있어요. 그거 완전히 망한 나라죠. 미래도 없는 아니. 나라. 지금 북한을 보세요.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되는데 뭐 얼마 걸리겠습니까? 망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우리랑 5천년을 네. 같이 살아온 사람들 네. 똑같은 사람이 우리라. 네, 네, 그렇죠. 잠시 몇십 년 동안 따라서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이 정신 주사가지고 북한처럼 되는 거 순식간이죠. 아니, 그래도 북한이 70년대 중반까지는 잘 살았어요. 그렇죠. 제법, 거기도 잘 살았죠. 제3세계에서 네. 좀 주목도 받고 김일성도 폼도 좀 잡고 다니다가 하여튼 급격히 이제 망한 거죠. 그러니까 딴 데서 찾을 거 없이 사실 미얀만이 우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 보면 돼요. 북한처럼 되는 거. 안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랑 같은 민족인데. 그렇죠. 사우스가 노스 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건 정말 긴장해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스무디 다이어트.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후.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